예전에 그 퍼즐 특급 열차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예. 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네. 예. 아,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초성 퍼즐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물쇠라는 낱말이 있어요. 그럼 요것의 초성은 지읒, 미음, 시옷이잖아요. 그죠? 네. 아, 그러면 글자판을 딱 열어놓고 자, 이것은 세 글자의 낱말입니다. 그리고 힌트는 뭡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출연자가 이제 초성을 불러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물쇠니까 미음! 그럼 가운데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시옷! 하면 또 그 다음에 열려요. 하나 남았죠. 그때 어떤 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요! 그러더니 지긋! 헐. 지긋? 네. 아, 정말 그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지긋! 이걸 외쳤을 때 저는 굉장히 당황했죠. 이것을 정답으로 인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진행자로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긋뿐만이 아니라 비옵도 들어봤고요. 네, 비옵, 비읍인데 비옵도 들어봤고요. 또 시읍도 들어봤습니다. 심지어는 희응도 들어봤어요. 희응 이런 것도 들어봤는데 우리 그 한글의 자음, 우리 글자 그 자음의 이름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나 그걸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추억의 이 초성 퍼즐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 재밌을까요? 우와. 네. 아,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힌트는 세종대왕입니다.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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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디귿 과연 있을까요? 디귿 없습니다. 지옷. 지옷. 어? 잠깐만요. 아니 갑자기 제가 이 귀가 예민해집니다. 아니 다 들으셨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들으셨으면서 지금 그때 그 사건 지구 사건 이후에 지금 두 번째 자 지금 네, 다시 한번 지읒 아 좋습니다. 네 지읒 지읒 자 지읒 없습니다. 아 지읒이 없네요. 자 그럼 김민경 씨 예. 기억 기억 자 기억 과연 있을까요? 기억! 어? 있습니다! 있어? 가운데가 기억이에요.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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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자, 과연 니은 있을까요? 니은! 있습니다. 어? 있네요. 예, 어디? 뒤쪽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뭐야? 네네. 예? 히읗? 히읗은 뭐야? 히읗인데, 히읗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히읗! 저도. 네, 좋습니다. 히읗! 자, 과연 있을까요? 히읗! 있습니다. 아~ 자, 그럼 정답은 뭘까요? 한글날 정답입니다. 아~ 네. 아~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네, 힌트가 권혁수입니다. 힌트가 권혁수. 김상중 씨부터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기억. 기억. 네. 네, 기억. 정확하죠? 네, 기억. 아주 또렷하게 들어옵니다. 기억. 어, 있어요. 있어요? 어, 두 개가 있어. 두 글자 하나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예, 대단하세요. 자, 김민경 씨. 뒷분한테 먼저 묻는 뒷분. 자, 뒷분. 이동우 씨. 자, 과연 뭘까요? 시옷. 자, 시옷. 없습니다. 오, 아, 시옷이 없어요. 네, 시옷이 없습니다. 혹시 도전하실 분. 네, 여기 여자분. 네. 미음. 미음. 자, 있을까요? 미음. 있어요. 있습니다. 네, 저 뒤쪽에. 니은. 네? 니은. 니은. 니은? 니은 있습니까? 니은? 아, 없어요. 니은이 없어요. 니은 없습니다. 비읍. 예? 비읍. 뭐요? 비읍? 비읍? 네. 비읍이 있을까요? 비읍?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여시면 돼요. 예? 히읗. 히읗. 자, 과연 히읗? 있어요. 자.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정답입니다. 네,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초성 문제 또 있습니까? 또 하고 싶으세요?